예, 지금부터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닷새째를 맞아 사망자는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떨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뒤로 텐트가 보이는군요. 네, 저는 안타키아의 이재민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공원이었지만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바뀌었습니다. 흰색 텐트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모습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작은 텐트 안에서만 1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난방기구가 하나도 없어 쓰레기로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야, 뭐 süre şu an dayanılabilir ama artık bir süreden sonra ihtiyaç olsun, kişisel ihtiyaç olsun karşılanmıyor. Yani bu sebeplerden dolayı biraz zorluk yaşamaya başlıyoruz açıkçası. 이곳에만 약 200개의 텐트가 있는데요. 안타키아 곳곳에는 이런 캠프 수십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안타키아 시내엔 균열이 안 간 건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로로 누운 아파트부터 한쪽 벽면이 뜯겨나간 건물까지 10개 중 1개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기가 끊겨 밤이 되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합니다. 구조작업 소리를 빼면 죽은 도시처럼 정막이 감돕니다.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는 어제 구조활동을 했던 안타키아 고등학교 인근에서 오늘도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TV조선 김차섭입니다.